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학문적으로는 미술 해부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분야지만 가까운 일본에서는 150년 전에 동경예술대학의 미술 해부학 연구실이 설치가 돼서 지금은 6대째 주임 교수가 대학원생들과 같이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학문입니다. 물론 유럽은 그 르네상스 시대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선생을 미술 해부학의 개조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그 YMCA라든가 이런 데서 취미 미술반에게 해부학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일로 시작이 됐었고 본격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것은 정부 수립 후에 미술대학에서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이런 제목을 보관술로 보는 한국인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복원이라는 말은 많이 썼습니다. 얼굴 복원, 두개골을 통해서 주로 얼굴을 만들어내죠. 이 말을 줄여서 말씀드리면 얼굴을 본래 얼굴로 되돌리는 기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복안술. 제가 만들어낸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직까지 쓰던 말입니다. 자, 복안술을 통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얼굴을 되돌려 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이 누군가 이걸 한번 알아보겠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술 해부학의 한 분야이고 미술 해부학은 다빈치 선생을 개조로 삼아서 자연물의 모양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한국인도 자연물이라고 보고 한국인의 모양을 연구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 중에 한 가지 오늘 복안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다빈치 자화상이죠. 이게 이제 원화인데 이것은 다빈치가 거울을 보고 그렸기 때문에 좌우가 반전된 그림인 거죠. 실제 다빈치는 이런 모습인 겁니다. 아, 이 모습이 이 모습이지 뭐가 달라서 호들갑을 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사람은 얼굴에 좌우차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얼굴이 본 얼굴이 아니고 이 얼굴이 본 얼굴이라면 좌우차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밝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차를 보면 제가 다빈치를 복원을 했습니다. 아까 그 이 자화상을 가지고 반전시켜서 그 모습으로 복원을 해보니까 다빈치는 왼쪽 뇌, 다빈치의 왼쪽 뇌죠. 왼쪽 뇌가 활동성이 높은 각성 수준이 높은 이런 사람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왼쪽 뇌의 각성 수준이 높으면 오른쪽 눈썹이 내려가고 오른쪽 눈이 작아집니다. 다빈치 선생이 자기의 자화상을 그릴 때 정확하게 이렇게 잘 그려놨기 때문에 제가 그 복원을 통해서 다빈치가 어떤 분이다. 왼쪽 뇌를 쓰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상당히 사고력이 깊고 신중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방식을 원용하면은 우리 한국인이 누군가,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나까지도 생각할 그런 단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일 겁니다. 내친 김에 다빈치의 그 유명한 그림인 모나리자를 제가 복원해봤습니다. 모나리자는 평면이죠. 제가 이걸 입체로 만들었습니다. 복원할 때는 머리카락, 수염 이런 것을 제외한 상태로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가지고 등고선 사진을 찍어봤더니 제가 만든 등고선 사진 표고가 2mm 차로 등고선이 그려지는 사진입니다. 그랬더니 얼굴의 좌우차가
분명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뺨이 볼록하고 왼쪽 뺨은 볼록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마도 좌우가 많이 삐툽니다. 누구나 삐툴다던데 웬 호들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삐툰 정도가 이런 정도 좌우 불균형한 사람, 이런 정도로 비대칭인 사람은 세계 70억 인구 중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슨 말이죠? 다빈치가 그린 이 모나리자는 실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다빈치 같은 천재가 왜 실존할 수 없는 얼굴을 그렸을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모델이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빈치가 꾸며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두상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면 이쪽 윤곽이 있을 수 있는 얼굴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얼굴을 이쪽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눈두덩이 너무너무 나와 있고 광대뼈가 이상하게 돌출한 이런 아주 불균형한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불균형하지만 이런 정도로 불균형한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복원을 했는데 이 복원을 거꾸로 적용해서 뼈를 만들어내면 일반적인 복원이란 말은 뼈를 가지고 얼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얼굴을 통해서 얼굴에서 피부 조직을 제거해서 뼈를 만들어낸다면 이건 역복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나리자를 역복원해봤더니 역시 정면 얼굴의 비대칭이 아주 심하고 어느 정도 심하냐? 실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심하고 이쪽에서 본 윤곽은 그래도 그럴듯한데 이쪽에서 본 것은 이건 정상인으로서는 도저히 생성될 수 없는 얼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복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복원술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신원규명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법의학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 이제 동기는 지문이라든가 지문이 있어도 지문 대장에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죠. 그럼 결국은 몽타지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게 누구 닮았는지 실종된 최근에 실종된 사람 중에 누구 같은지 이런 걸 수배해서 단서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이런 방법이죠. 또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 어떤 형이 살았나 이런 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나온 인고를 얼굴을 복원해 본다든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인고를 통해서 얼굴을 복원해서 서로 비교하면 그 당시에 같은 시대에 이렇게 유전자 풀의 성격이 달랐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남쪽의 신석기 시대 얼굴과 북쪽의 신석기 시대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다르더라. 그러면 이분들이 같은 형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경로가 혹시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런 방법처럼 과연 이 모나리자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얼굴인가? 네. 미술 작품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게 그리진 않죠. 그렇지만 다빈치는 해부학자였고 또 과학자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리지 않았다는 것은 갑자기 실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다빈치가 자 이쪽은 한쪽은 남자 얼굴, 이쪽은 남자 얼굴을 만든 겁니다. 이쪽은 여자 얼굴을 만든 겁니다. 위는 성인 얼굴, 아래는 소년, 소녀 얼굴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을 조합해서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얼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꾸로 영원의 여인상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나리자가 명작이라는데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한 개인을 여실히 그려놓으면 그건 한 개인을 그린 것에 불과합니다. 자, 저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7년 동안 한 경험이 있고 또 공부할 때에 내가 언젠가 저런 복원을 제대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한국인의 얼굴과 몸과 이런 것들의 기능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저는 주로 모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모양을 연구하는 것이 미술 해부학이고 이것이 미술학의 한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죠. 자, 이 모양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이 있다는 것은 그 당연히 그 속에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양을 통해서 구조를 알 수 있고 모양을 통해서 기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닐 수도 있죠. 구조가 모양을 만들고 구조가 기능을 만드는 것이 먼저고 형태와 기능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양에 대해서 연구해서 구조와 기능까지도 생각해 보려는 이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얼굴과 몸의 모양을 통해서 한국인이 누군지, 한국인의 기능은 무엇인지 이런 데까지도 말하자면 그런 인문학적인 가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은 꼭 저같이 얼굴, 몸, 뇌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한국인이 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옛사람들의 몸, 문화, 뇌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은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복원술이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술사가들이 한국인의 본질이 뭔지 한국 위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또 역사학자들이 문헌 기록을 통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연구 방법 중에 한 가지로 복원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모든 일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일은 다 그동안 한국 사람이 했고 앞으로도 한국 사람이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과 뇌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무시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려고 하는 것은 좀 무모한 일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과 뇌는 유전과 환경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서로 비율이 어떻든 간에 개인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제시된 거에 의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또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도 다르죠. 그러나 그 비율에 의해서 그 개성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는 개인의 선천 능력을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 교수니까 미술 지도를 해보면 어떤 형의 그림은 어떤 학생에게는 쉽게 가르쳐지고 발전을 시키게 할 수 있지만 어떤 스타일의 그림은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절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천 능력이 유전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을 받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말은 곧 우리 한국 사람은 몸과 뇌의 유전자형, 즉 선천적인 요소에 의해서 제한받는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요소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두는 것이 우리 한국인 누구인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나까지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우리 자신을 또 이웃을 정확하게 아는 한 방법으로 써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뭐 능력이 결정되어 있느냐 이렇게 성급하게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각과 부단한 노력이 가해지면 유전적으로 제시된 것도 어느 정도 변화가 가능하다. 유전자도 일생일정 불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합니다. 또 인생이 길기 때문에 그 변화의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아는 방법 중에 역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역사 연구도
이 복원 연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로 한국에서 예전에 있었던 골격이라든지 도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복원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매스컴에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복원상들은 결정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은 부모의 평균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의 평균으로 자식이 만들어집니까? 그런 일은 한 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복원의 기초 방법이 그 지역의 평균치를 적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뼈가 나왔어. 그럼 그 뼈 위에다가 피부를 붙여서 얼굴을 만들 때 그 지역인의 평균 피부 두께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설사 그렇게 해서 닮았다고 볼 수 있고 또 검색법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수사기법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론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죠. 저는 골격과 피부와의 상관관계 또 부품간, 눈, 코, 입 부품간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연결해서 복원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복원하는 방법은 첫째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유골 근거죠. 그러나 그 유골은 엄밀하게 말하면 한 개체인 겁니다. 전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전체를 대변한다고 하더라도 개체 사례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 다음에 후손을 가지고 복원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남자는 Y 염색체를 모두 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손이 그 복원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600년 전에는 현재의 이 얼굴이 600년 전에는 이런 얼굴일 거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역산해서 추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림이나 조각이나 이렇게 도상에 나와 있는 것들도 그걸 만든 시대의 사람들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보관술의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상은 근거가 되긴 되지만 사실의 일부가 반영되어 있고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좋게 봤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서 복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백제 시대에 백제인의 얼굴을 조각한 불상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려 불상이죠. 고려 시대에 만들었는데 서산에서 나온 조각입니다. 불상 조각입니다. 이것은 백제 시대에 조각을 한 건데 백제인을 보고 한 거겠죠. 근데 두 얼굴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같은 서산 지역에 이런 얼굴이 실존합니다. 많이 닮았죠. 여기에 코를 좀 더 짧게 해서 실존할 수 없을 수준으로 짧게 했지만 이 얼굴을 좋게 봤 그 가치가 여기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같은 백제 사람을 조각하면서 이렇게 조각한 불상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6세기에 백제 무덤에서 나온 남자를 조각해보면 복원해보면 이런 얼굴이고 이런 얼굴은 아주 흡사한 얼굴입니다. 단지 이 얼굴은 불상을 조형할 때는 어린애스럽게 만들고 여성스럽게 만들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불상을 만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해서 이렇게 얼굴이 짧고 더 유연하게 된 것이지 실제로 모델은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얼굴은 실제 백제의 귀족층 실존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도상을 연구하면 가치를 알 수 있고
용모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를 들어서 복원한 그런 얼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맨 먼저 만달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도인, 늑도인, 그 다음에 황성리인, 예안리인, 개마총인, 능살리인, 그 다음에 백제사신 이런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평양 만달리, 지금 평양에서 한 평양 교회에 있는 그 만달리라고 하는 동네인데 거기서 2만 년 전으로 국제적으로 공인하는 두개골이 나왔습니다.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고 그 뼈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보고서에 측정한 수치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통해서 두개골을 제가 먼저 만들고 그 두개골에 피부를 더 씌워서 복원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부와 골격을 제거해서 뇌까지 만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얼굴 전체 모습이 북미 인디언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부정하는 분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인디언이 동북아시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다. 북미 인디언도 형성될 때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영향이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연구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인상으로 볼 때도 북미 인디언과 유사하고 또 해부학적인 구조가 비율이 인디언과 유사하다. 이분의 뇌를 꺼내보면 뇌에 이마가 전두엽이 작습니다. 지금도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중국의 동북지방 또 동북아시아 이 지역 사람들은 이마의 전두엽 부분이 용적이 좀 적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같은 뇌 용적형을 가진 사람이 동북아시아에 살고 있었고 북미로 갔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에게 적어나마 유전자를 남겼느냐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다 떠나고 현재 우리는 나중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의 후손이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저는 그 유전자가 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 남겨져 있느냐가 문제이지 이들의 유전자가 현재 우리에게 남아져 있고 그 유전자 형을 원형을 우리는 고아시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한국인은 고아시아인 유전자가 일본인보다 중국인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는 이것이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과 차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점점 정수리가 올라가고 대신 뒤통수가 낮아지고 있죠. 뇌에서는 소뇌가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정수리가 올라가고 소뇌가 두꺼워지고 있고 이마도 윗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리 두정부가 높아지는 것만큼 많이 발달하지 않는 겁니다. 현대 한국인 남자 측정치를 가지고 얼굴을 만들어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뒤통수가 꽤 납작하고 두이고 두상이 아주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졌느냐? 뇌도 높아졌기 때문이죠. 뇌가 높아졌기 때문에 두상이 높아진 겁니다. 여기가 높아진 만큼 커진 만큼 이마도 커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뇌 전두엽이 크지 않은 세계 다른 민족에 비해서 크지 않은 상태다. 여기는 세계 여러 민족 중에서 가장 큰 상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이 아까 봤던
그런 만다린의 특징을 우리가 지금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특징이 현재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소급해 보면 어쩌면 북경 원인까지도 소급이 됩니다. 저는 그 북경 원인의 유전자가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복원을 통해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뒤통수가 가장 납작하고 세계에서 가장 정수리가 높은 이런 두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결론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유전자형이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끼리 한반도에서 계속 결혼하다 보니까 유전자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됩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계까지 이런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인종 같은 그런 두상이 였는데 원래 2만 년 전에는 뇌도 유럽인 뇌 같은 그런 뇌였습니다. 2만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들과 아주 다른 뇌가 됐고 바로 이런 뇌 모양이 한국인 뇌 모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연대도인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도인은 6천 년 전경에 통영 앞바다 연대도라는 섬에 묻힌 사람이에요. 그런데 6천 년 전에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섬이 아니고 양지바른 바닷가였을 겁니다. 저는 배를 타고 섬까지 일부러 찾아가서 이분의 묘자리도 봤고 발굴됐던 또 이분의 두개골을 직접 보고 복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수리가 높고 근데 이마가 볼록합니다. 이렇게 이마가 볼록한 이마가 볼록한 형은 지구상의 지표상의 남쪽에 있습니다. 이분은 문맹자로서 글자도 모르는 분이고 또 그렇게 따라서 지식도 많지 않은 분이에요. 전두엽이 우리의 지식과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연구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이분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이마가 돌출해 있고 또 뇌도 그런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건 남쪽에서 유래돼 있고 이분의 두개골과 오키나와의 미나토가와인이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는 12,000년으로 주장하는 인고래요. 이분보다 6,000년 더 먼저 오키나와에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거기 가서 그 두개골 등고선 사진까지 찍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6,000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남쪽을 통해서 오키나와를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경상남도 바닷가까지 와서 살고 있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니죠. 계속 바닷가를 통해서 동해안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 제천에서 고인돌 속에 묻혔던 황성리인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2300년 전으로 추정되는 분인데 제가 두개골을 카피를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아주 수차 연구를 하고 지금도 늘 가까이 두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우리 한국인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현대 우리 한국인과 전혀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분의 두개골을 카피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얼굴학회 또는 미술해부학회가 있을 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의 전문가들은 고아시아형이라고 합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고 고아시아형이다. 아주 단번에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개골은 파손이 심하기 때문에 아래 얼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윗부분을 보여줬더니 파편이 있지만 섣부른 복원이 위험하기 때문에 복원이 쉬운 윗부분만 보고 고아시아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고아시아형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뭐냐면 귓구멍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 투의가 높은 거 이것이 특징이에요. 근데 이 특징은 사실은 북유럽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두개골의 모양으로는 북유럽과 통해져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유럽에서 왔느냐, 이분들이 북유럽 쪽으로 갔느냐, 그것은 더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북유럽에서 저절로 이런 얼굴이 이런 두상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 충청북도에서 저절로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어느 쪽으로부터 형질적인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뇌를 꺼내봤습니다. 주형을 뜨는 거죠. 뇌 속에 석고를 부어서 빼내면 그 뇌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뇌 모양을 보면 왼쪽 전두엽이 발달하고 후두엽, 뒤통수는 오른쪽이 발달했다는 말은 선천적으로 돌출했다는 뜻도 되고 후천적으로 거기를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용적, 부피가 늘었다. 이걸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발달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왼쪽 이마가 발달하고 오른쪽 뒤통수가 발달한 이런 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점이 우리 한국인하고 반대인 거예요. 그 점이 바로 유럽인 특징인 겁니다. 자, 사람을 만드는 유전자가 한 2만 개 된다는데 그 중에 얼굴 만드는 유전자, 코 만드는 유전자, 눈 만드는 유전자 뭐 이런 거 5개, 6개 이렇게 조금씩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용모를 만드는 유전자는 수가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뇌 만드는 유전자는 80%가 넘습니다. 그럼 80% 어치나 되는 뇌를 만드는 유전자가 유럽인과 아시아인이 다르다는 말이죠. 현재 우리가 유럽인과 다르니까 그만큼. 그런데 이분은 뇌 모양이 모양으로 봐서는 모양이 구조에서 나오고 구조는 기능을 만들지만 구조와 기능과 모양이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단언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유럽인의 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300년 전에 충청북도 제천에 살았었다. 그것도 지도자로서 고인돌에 붙인 사람으로 살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과연 유럽인이 우리나라 쪽으로 온 건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북유럽으로 가서 북유럽인 형질에 영향을 미쳤는지 더 상세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까지 하는 데는 이 복원술이 충분히 기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분들이 고아시아인형으로서 혹시 동쪽으로 계속 진출한 메소아메리카, 멕시코, 잉카 이런 사람들과 상관은 없을까 해서 거기에 혐의를 두고 목적적으로 복원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렇게 메소아메리카 사람들처럼 닮은 얼굴이 되기도 합니다. 치아도 좀 많이 나오고 다른 결손된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뼈 조각을 잘 붙이면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메소아메리카 형도 아주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 북유럽과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메소아메리카까지 어떤 끈이 연결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런 걸 통해서 복원이 뭔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그 뼈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고인골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한국의
토질이 산성이기 때문에 150년만 지나면 뼈가 거의 다 삭아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알칼리 토양을 가지고 있는 곳이 충청북도 제천 또 일부 이런 석회암 지대이죠. 근데 바닷가에서는 인골이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바닷가에서 나오는 인골은 폐총이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왜 폐총이 있는 곳에서 나오느냐면은 폐총이 있는 곳이 사람이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사람이 묻힌 줄 모르고 그 뒤에 온 사람들이 거기다가 조개 잡아먹고서 조개 껍질을 많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개가 미리 산을 중화시켜 놓기 때문에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냥 묻혀있는 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이 되겠습니다. 이 늑도 경남 사천 앞바다에 있는 섬이죠. 그 섬에도 많은 인골이 발견됐습니다. 2000년 전 것부터 있죠. 주로 이제 이때 많이 이제 일본과 왕래도 하고 이런 문화 인류학적인 이런 증거도 많이 찾았습니다. 저는 그 두개골 두 개를 가지고 남자 여자를 가지고 얼굴을 복원해 봤는데 얼굴 모양이 좌우가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입이 많이 나왔습니다. 뒤통수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 뒤통수 밑바닥이 세계에서 제일 아래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있는데 이분은 아주 높은 겁니다. 우리 한국인은 뒤통수가 납작한데 이분은 여기 종지기 하나 얹어놓은 것처럼 엎어놓은 것처럼 볼록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는 분명히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이 뼈를 보면 여기 아주 돌출한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은 지금은 거의 없죠. 그럼 2000년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느냐? 예, 이런 사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얼굴이 2000년 전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바닷가에 폐총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런 분들은 우리하고 달리 뒤통수, 뇌 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인처럼 생긴 이런 형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아프리카인이 직접 무역을 하러 왔느냐? 뭐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인류가 아프리카로부터 점점 동쪽으로 왔었고 동남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와서 2000년 전까지도 거의 우리 같은 얼굴은 거의 그때는 나오지 않았고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아프리카인은 아니죠. 그러나 아프리카인 같이 보이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얼굴들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 이런 분들의 유전자가 어떻게 됐겠느냐. 지금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바닷가에는 이런 형을 띤 얼굴이 비율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유전자가 현재 우리에게 계승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년대 출생한 한국인 남자 평균치로 만든 조각상입니다. 이 조각과 비교를 해보면 윤곽이 매우 부드러워졌어요. 얼굴은 조금 넓적해지고 그다음에 눈이 작아지고 눈 사이가 약간 좁아지고 눈 사이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동자, 검은 동자의 센터, 동공과 동공간 거리가 약간 좁아진 겁니다. 사진 찍는 각도나 방향에 의해서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뒤통수가 이렇게 볼록했는데 납작한 이런 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이 다 어디로 딴 데로 가고 이런 형이 나중에 따로 들어왔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2000년 전에는 이런 얼굴이었는데 이렇게 변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변화하게 된 것은 아까 황성리인 같은 그런 얼굴도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온 본격적으로 온 가야계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분은 김해
예안리라는 곳에 있는 무덤군이에요. 거기서 한 200구의 그 인골이 발견이 됐는데 그분들 중에 남자 반 여자 반쯤 됩니다. 여기서 여자와 남자의 두개골을 제가 복원을 했는데 이분도 여자입니다. 일단 두 분은 여자인데 여자가 두 형이 있는 겁니다. 무덤도 두 형이 있습니다. 이런 형과 이런 형이 있고 분명하게 갈라지는 형이 있고 중간형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런 형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 형이 들어왔다. 그런데 두 형이 적극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다. 결혼을 어느 정도 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결혼하진 않고 서로 병치된 상태에 있었다. 가야라는 사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자, 이 얼굴은 얼굴이 짧고 올록볼록합니다. 코도 짧습니다. 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코가 붙어있는 자리가 있고 눈썹이 붙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짧았는지 길었는지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눈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은 정수리가 이렇게 돌출하고 이마 뒤에 좌우가 좁고 가운데 얼굴이 깁니다. 이렇게 가운데 얼굴이 긴 분은 대개 코끝이 뾰족합니다. 인중도 약간 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얼굴이 볼록한 이런 얼굴이고 턱에서 하악지 이 부분이 긴 턱을 가진 이런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네에 두 형이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저절로 이런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중에 이런 얼굴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본래 이런 얼굴형과 이런 얼굴형 두 가지 형이 따로 있고 그 따로 있는 두 형이 가야시대에 한 동네에 한 마을에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때 가야의 남자 두개골 중에 천두슬 두개골에 구멍을 뚫은 흔적을 볼 수 있는 이런 두개골이 있습니다. 두개골에 구멍이 뚫리는 것은 오래돼도 뚫릴 수 있죠. 삭아서. 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질병 상태에서 두개골에 손상이 와서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구멍이 생긴 것은 전쟁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구멍이 생길 수 있죠. 머리를 가격당해서 두개골이 구멍이 나면. 또 하나는 편두통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편두통 치료 목적으로 의술의 한 가지로 인위적으로 뇌에 구멍을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 겁니다. 뇌까지는 가지 않아요. 두개골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 머리를 아프게 하는 예를 들어서 악령 같은 것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뇌에 두개골에 구멍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멍을 보면 원인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시대에 남자의 두개골에 분명히 치료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구멍을 뚫은 천두술 흔적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이 천두술이 한국 땅에서 가야 시대에 우리가 개발한 가야인들이 개발한 의료 방법이냐?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겁니다. 기원전 신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니까 아직 청동기도 없고 돌칼을 쓰던 시대죠. 그 흑요석 가지고 두개골을 긁어서 뚫어내는 이런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 기술이 가야의 남자에서 발견된 겁니다. 단 이분은 수술 받은 후에 금방 죽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뚫은 자리가 골세포가 분열을 해서 메꿔지질 않고 메꿔진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죽었다.
그 죽은 것은 수술이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감염이 돼서, 예, 감염이 돼서 죽은 거다. 다른 원인으로 죽은 거죠. 예, 수술 자체로서 죽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기술이 이미 있었고, 그 기술은 남쪽에도 천두술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섬 지역에도 천두술이 있었고, 1945년까지 동남아 지역의 섬에서 인텔리들이 천두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편두통 치료 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야의 천두술은 북쪽을 통해서 내려온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북쪽의 천두술을 배워서 김해의 가야인이 의사가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천두술을 가진 사람들이 김해까지 이주해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천두술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본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다 건너가서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간 사람들이 배 한 척에 예전에 많이 타면 한 25명 정도 타는 배들이죠. 한 집단이 배 10척 또는 12척 정도를 징발해서 가게 될 텐데, 그 300명 정도 인원 중에, 그때는 이제 뭐 망명이 목적이겠죠, 갈 때 의사까지는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천두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천두술을 300명 이상의 집단이, 의사까지 포함한 집단이 김해까지 갔다, 이런 가능성도 적어도 확률적으로 반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또 특이한 점은 예안리의 가약의 여자, 아까 그 가약의 여자 중에 원주형, 원래 살던 형에서 천두술 흔적도 있었고 편두 흔적이 있는 겁니다. 편두가 뭐냐 하면은 머리를 인공적으로 어떤 변형을 가하는 것을 편두라고 하죠. 편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앞뒤를 눌러서 앞뒤로 납작하게, 앞에서 보면 이제 넓적해지는 거죠. 넓적해지는 이런 편두술이 있고, 머리통을 묶어서 위로 뾰족하게 돌출하게 하는 첨두형 편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옆머리가 돌출하기 때문에 측두형 편두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야에서, 예안리에서 이런 형이 발굴이 된 거죠. 두개골을 가지고 제가 복원을 한 겁니다. 그럼 이거는 아프가니스탄의 딜리아테페라고 하는 곳에 나온 여자 두개골 인골이 편두 흔적이 역력해서 제가 복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자, 아까 봤던 원주계 여자죠. 이런 얼굴을 편두를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 아까 얼굴이 길었던 가약의 여자는 그런 얼굴형은 편두가 없었습니다. 이런 형에서 편두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앞뒤로 납작하게 만드는 편두술은 남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나 보다. 그럼 그 발원이 어디냐? 이집트로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집트에는 두 가지 형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뾰족하게 만드는 첨두형 편두와 앞뒤로 납작하게 만드는 축두형 편두,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는데, 김해 예안리에서 축두형 편두만 나온다는 것은 당시 6세기경에 남쪽 루어트를 통해서 편두술이 들어오게 됐고, 이것이 또 잉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도를 통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 두골에서는 천두술 흔적은 있어요. 이 천두술 흔적은 북쪽에서 온 겁니다. 근데 편두가 없습니다.
일본에도 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통해서 온 경로가 일본까지 간 것 같은데 이런 흔적이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럼 편도를 했을 때와 정상으로 그냥 성장했을 때 얼굴이 얼마나 달라지나, 그렇다면 왜 저런 어려운 수술을 했을까? 일종의 물리적인 수술이죠. 위지 동이전의 기록도 돼 있죠. 지난 사람들은 아기를 낳으면 바로 머리를 돌로 눌러 놓는다. 그것은 머리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지금 지난 사람들은 대개 납작머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해부학 공부를 할 때 이런 기록을 보고, 아, 우리 한국인이 원래 납작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저렇게 묘한 상상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한리에서 이런 뼈들이 나온 겁니다. 꽤 여자에서만 한정해서 나왔는데 꽤 여러 구가 나왔습니다. 꽤 여러 구라고 또 단정해서 몇 구라고 딱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은, 이 편두를 하는 것이 적어도 몇 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기에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꽤 오랜 시간을 묶어놔둬야 되는데 뭐 덜 묶는 일도 있고, 그래서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정확하게 편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점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뒤통수에다가 베개 같은 걸 놓고 한 달 이내에는 머리를 못 가누니까 놓고서 이마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그 한 달 이내에 고개를 못 가누는 그 한 달 이내에 18번 정도 일정 시간을 올려놓으면 어느 정도 일생 동안 회복되지 않는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을 만든 것은 목적이 뭘까?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역시 미용술이다. 이런 얼굴이 멋져 보였기 때문에, 예뻐 보였기 때문에, 이런 얼굴이 뭐냐? 이마는 뒤로 착 넘어가고 눈썹이 쫙 위로 이렇게 솟구치고 눈이 치켜 올라가서 뚜렷해지고 코가 볼록 또 뾰족해지고 입술이 뾰족해지고 얼굴이 윤곽이 볼록해지는 이런 얼굴이 되는 겁니다. 보통 얼굴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통 얼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게 됩니다. 실제 작아졌느냐? 작아지지 않았어요. 용적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 얼굴이 매우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얼굴이 이런 얼굴로 매우 작아 보이는 겁니다. 눈이 이렇게 처졌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눈이 볼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볼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얼굴보다는 이런 얼굴을 좋게 봤기 때문에 이런 얼굴로 만들려는 미용술이었다. 저는 그런 목적이 훨씬 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물리적인 성형수술이었던 거죠. 비교하면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저 편두가 김해영, 예안이형 편두는 여자에게서 있었죠. 그런데 고구려에서도 있었습니다. 평양에 개마총, 말에다가 이제 갑옷을 씌운 그런 이제 무덤이죠. 거기에 벽화가 있는데 그 벽화에 이런 얼굴이 그려져 있고 이 얼굴 옆에 개마총 주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한자로 써 있어요. 이분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옆모습이 이렇게 생긴 얼굴은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60억, 70억, 100억이 돼도 정상 상태에서는 이런 얼굴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런 얼굴은 분명히 어떤 인공적인 변형을 가한 거고 그 인공적인 변형은 바로 편두술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복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투 모양을 좀 붙였습니다.
눈이 이렇게 치켜 올라가게 되고 뇌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서도 죽돌 쫄라맸죠. 뒤통수도 누르고 있죠. 앞에서도 누르고 있죠. 뇌가 위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한없이 갈 수는 없죠. 그래서 미간 쪽으로 돌출합니다. 뼈를 보면 뇌가 미간 쪽으로 빠져나와 있습니다. 모든 뼈가 다 똑같은 상태는 아니죠. 그러나 편도의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미간이 돌출해 있는 거고 이런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제 이 개마총 주인의 모습을 벽화에 이렇게 담은 겁니다. 예. 그럼 왜 남자가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얼굴이 아주 사나운 인상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지배층들이 그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도 해야 되겠죠. 뭐 무술을 연마한다든가 또 자기들끼리 무슨 어떤 카르텔을 형성해서 세력을 잃지 않으려고도 하고 뭐 결혼도 그런 방법이죠.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겠지만 이런 편도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본 모습 아까 그분이에요. 개마총 주인을 복원한 겁니다. 사면에서 본 모습 측면에서 본 모습이죠. 옆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얼굴을 한번 당시에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얼굴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그랬더니 아주 너무나도 평범한 얼굴이 돼갑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얼굴이 돼갑니다. 그대로 가만히 살고 있었으면 이런 얼굴이 되는 건데 이런 얼굴을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해서 인위적으로 변형을 가해서 이런 얼굴이 만들어진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납죠? 사납게 생겼죠? 실제 이분이 무예가 이만큼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분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어떤 지배력은 훨씬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양의 개마총 주인이 편두를 한 것은 그런 목적으로 했던 일종의 물리적 성형수술이다. 그것이 이것이 북쪽으로부터 들어온 습속이고 이것이 평양까지 있었다. 고구려 시대에 있었다. 그것이 지배층에게 공고한 문화로 자리 잡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평양에서 이런 편두술이 생겼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전문가라면 이것은 분명히 저 서쪽 지역으로부터 온 겁니다. 배웠느냐? 섣불리 배워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매우 전문적인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걸 어렸을 적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귀여운 아이들을 잡아다가 너 이렇게 하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는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의 힘을 가지고 아주 강화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배워서 된 일이 아니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왔고 그것이 그 가문의 계승이 돼서 여기까지 평양까지 개마총 주인까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땅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저 멀리 동쪽에서가 아니라 서쪽으로부터 왔다.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건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나 지배층이었던 고구려의 지배층이었던 그 일부는 서쪽에서 유전자를 가지고 함께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증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평범한 얼굴이 돼가죠. 예. 그러나 이런 얼굴이 지금도 한국인의 특징으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분들이 왔었지만 한국인형 얼굴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지향점은
지향점은 본래 서쪽에 살던 그 시대의 지향점을 가지고 살았던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계는 편두인들이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그 왕족들은 편두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편두가 첨두형 정수리를 볼록하게 하는 또는 측두형 얼굴을 넓적하게 하는 두상을 넓적하게 하는 이런 형이 이집트에도 있었는데 이집트가 발원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경솔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집트에서 이런 문화가 상당히 성행했다. 자, 캄보디아를 보면 캄보디아인은 분명히 동서남아시아 사람이죠. 그런데 유럽인, 북유럽인이 가진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 사람, 서남아시아 사람들이 결혼해가지고 생기는 다양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외부에서 아주 고착된 어떤 형질이 캄보디아까지 왔는데 그 발원지가 북유럽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 북유럽으로 여겨지는 요소 중에 한 가지가 편두적인 요소인 거죠. 그것이 캄보디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런 불상들에게 투영된 그 당시에 좋은 얼굴, 멋있는 얼굴의 그런 모습이 편두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하여간 우리나라에도 편두가 있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문화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다. 우리가 매우 고립된 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사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6세기에 백제 시대 귀족 남자 여자를 복원해 봤습니다. 부여의 능안골이라고 하는 곳에 귀족들의 무덤 군이 있죠. 되게 많이 도굴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한 석실묘 안에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있던 뼈가 발굴이 됐죠. 매장된 시기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위치가 다릅니다. 같이 모셨다면 나란히 잘 모셨겠는데 이렇게 삐뚤게 모셔졌으니까 한 분은 이제 나중에 돌문을 열고 나중에 미루는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자 두개골을 제가 복원했습니다. 두개골이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됐기 때문에 골편을 이어서 제가 이제 뼈 자체도 복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구멍이 작아요. 눈구멍이 작다는 것은 눈이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눈이 작다는 것은 안구가 작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안구가 약간 작은 형은 남쪽에 있지 않고 저 북쪽에 분포합니다. 그렇다면 106세기에 백제 능안골에 묻힌 이 여자분은 북쪽으로부터 온 유전자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대개 얼굴이 깁니다. 얼굴이 길다는 것은 여기 미간에서부터 호미까지 여기가 65mm 이상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얼굴이 깁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광대뼈가 큽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광대뼈가 아주 큽니다. 위턱뼈가 아주 큽니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송곳니가 웬만한 남자들보다 훨씬 큽니다. 현대 남자들보다. 큰 치아를 가진 겁니다. 큰 치아는 북쪽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북쪽과 상관이 있습니다. 턱뼈도 이 하악지가 아주 길고 이 복원된 이 사진은 명암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데 이 뼈에서는 하악지가 매우 깁니다. 턱이 긴 거죠. 턱뼈가 이분은 여자분인데 26살쯤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턱뼈가 웬만한 운동선수 남자 운동선수 뼈만큼 큽니다. 턱뼈도 크고 골격이 크고 얼굴이 긴 키도 큽니다. 아주 이런 160이 넘는
이런 큰 키를 가진 여자분이 백제 시대 여기가 귀족묘니까 귀족 부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복원해 보니까 이런 얼굴이 됐습니다. 코끝이 뾰족하고요, 눈 사이는 좁고 눈두덩이 넓습니다. 이런 눈은 당연히 쌍꺼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가늘고 째진 눈을 가졌습니다. 두상 전체는 고구마 두상으로 위가 좁고 아래가 좁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런 얼굴은 일본에서 큐슈와 세토 내해, 그 일본 중부 지역의 바다 있죠? 거기에 지금도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은 남쪽이 아니라 동남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북쪽에 많이 분포하는 얼굴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거쳐서 백제 시대를 거쳐서 일본으로 갔다. 왜 일본에까지 이런 형들이 남아 있으니까 한두 명이 간 것이 아니라 많이 갔다. 또 많이 가서 현지인과 바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결혼하면서 꽤 이런 유전자를 보존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뼈들이 발견되는 것이 바닷가에 패총에서 발견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산을 중화시켰기 때문에 조개가. 그래서 내륙에서 발견되는 인골이 적어요. 그러니까 발굴되는 인골만 가지고, 패총에서 발굴되는 인골만 가지고 보면 우리 한국인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로 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륙은 뼈가 사가서 없지만 다행히도 백제 지배층 귀족이었던 이 두 분의 뼈가 완전히 패총에서 발견된 이런 뼈들하고는 전혀 성질이 다른 이런 북방계형 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백제가 고구려에서 왔다. 북쪽에서 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쪽에서 온 증거가 되는 거죠. 자, 아프리카인 두개골입니다. 이건 현대 한국인. 이것은 아까 보여드린 그 백제 여자분입니다. 눈 사이가 좁아요. 같은 간격을 현대인에 적용하면 약간 현대인이 넓어졌어요. 그것은 뇌 전체가 커졌고 얼굴 전체도 커졌기 때문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넓지 않은 형이에요. 한국인은 넓은 형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아프리카인은 넓은 형입니다. 요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 대신 아프리카인은 위아래로 짧고 앞으로 입이 돌출해 있죠. 우리는 입 쪽이, 코 있는 쪽이 오목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아는 큽니다. 큰 치아는 북쪽으로 부터 온 겁니다. 사람 만드는 유전자 중에 이빨 만드는 유전자가 수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잘 유전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이 평균치가 세계에서 치아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큽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빨 큰 사람이 많다, 인구비에. 그 뜻인데, 그건 바로 북쪽으로부터의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고, 바로 능살리인 백제의 지배층,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특징을 가졌다. 이렇게 확인되는 사항인 것입니다. 자, 이 능살리인에게 천두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여자분을 두개골을 복원을 하고, 앞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머리 정수리를 보면 이렇게 조그만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은 아까 구멍, 두개골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적어도 천두술, 흑요석 같은 예리한 기구로 두개골에 구멍을 뚫어서 그 다음에 그 구멍이 이분이 수술을 받고 생존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 생존해서 골세포가 분열이 돼서 메꿔진 유합하는 도중에 사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흔적입니다. 이분의 두개골 엑스레이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봤는데 여기에 하얗게
동그란 자국이 있습니다. 신기하죠? 골세포가 분열해서 메꿔졌는데 최초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예. 아주 가치 있는 귀중한 사진 자료죠. 예. 이렇게 뚫으려면 매우 정교한 손기술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마취를 했고 그 마취 효과가 꽤 높았기 때문에 이분이 뚫으려면 한 40분 정도 긁어야 됩니다. 빨리 해도 20분 정도 긁어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고통으로 머리를 흔들거나 수술을 거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아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재래의 마취술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천두술이 북쪽에서 왔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루무치, 이제 중국과 서역의 그 중간 지역이죠. 거기에 나오는 무덤에서 나오는 뼈들을 보면 천두술을 한 사람이 천두술을 여러 번 받은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 유합돼서 여기도 유합됐죠. 여기도 유합이 돼가고 있죠. 이런 두개골들이 발견되는 건데 이 두개골 모양은 우리 한국인 두개골형이 아니라 유럽인은 아니죠. 그러나 유럽인형을 많이 띤 두개골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두개골 모양이 대구 옆에 경산이 있죠. 예, 경산에서 나오는 인곤들하고 모양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경상도까지 많이 왔다. 이렇게 짐작될 수 있는 이런 자료이고 그분들이 이 천두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천두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가 자체 개발하거나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천두술을 가진 사람들이 왔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야 시대까지도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니까 시베리아를 거쳐서 사람이 다소 왔다. 문화도 가지고 왔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죠. 한 열흘 전인가요? 네이처지에 이런 발표가 연구 발표가 실려서 관계자들이 매우 관심을 갖게 된 일이 있었죠. 우랄 알타이 어족이 바로 이제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이라고 요즘에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기원이 어디냐?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불렀다는 말은 뭐죠? 처음에는 우랄 알타이 지역에서 언어가 전파됐다. 이쪽으로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번 연구는 아주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기간 종합적인 연구를 한 결과라는데 이번에 연구를 농경민 가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살던 요하 부근에 살던 농경민들이 유라시아 각지로 퍼져들었을 때 그때 언어가 퍼졌다. 그것을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석기 시대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당시 일본에 살던 사람들과 거의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런 주장은 항공대학의 우시라 교수님이 저한테 5, 6년 전부터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아무래도 자기 연구로 볼 때는 인류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간 것 같다. 이런 증거로 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장농사를 짓던 사람들이다. 그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연구도 맞겠죠. 그러나 이전의 연구도 맞습니다. 서쪽에서 왔다는 말도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개골. 그러면 무슨 얘기냐. 두 가지 다 맞는 거죠. 자, 여기서 건너간 사람들은
이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가 지도자를 따라서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인류 이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족 단위로 먹을 거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어, 저기 딸기 있네요. 저기 도토리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면서 예, 가족 단위로 남자, 여자 유전자가 동시에 이동하는 거죠. 그것이 인류 이동의 가장 오래된 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가다가 뭐 파타고니아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남자 유전자의 이동입니다. 예. 남자가 사춘기에 이르면 이성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것이 이제 성 페로몬인데 모든 포유동물의 코 바로 입구에 섭이후각계라고 이성의 냄새를 맡는 이런 전용 회로가 있습니다. 전용 센서가 있어요. 그 사춘기가 되면 그 기능이 갑자기 발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던 그 집단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 페로몬을 풍기는 이성 쪽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4km 이내 여자를 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입니다. 그래서 4km 거기서 살다가 또 4km 또 4km 점점 그 유전자 거리가 먼 쪽으로 이주해 갑니다. 이런 성 페로몬에 민감한 이 형질은 5살 때까지 같이 산 이성에게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 5살 넘어서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거리가 먼 쪽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계속 가기 때문에 그 남자가 동쪽으로도 갈 수, 우리나라에 있던 남자가 동쪽으로도 갈 수 있고 서쪽으로도 갈 수 있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이성의 그런 표지를 찾아서 가는 거죠. 예, 그것도 무시 못할 정도의 확산력이 있는 겁니다. 예, 세 번째는 예, 군사 행동에 한 유전자 이동이죠. 예, 정복자가 예, 인류의 역사는 폭력과 착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람뿐이라 모든 짐승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자는 대개 남자죠. 남자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이주해 가는 겁니다. 새로운 정복지를 찾아서. 그래서 정복자로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농경민으로서 동쪽에서 서쪽이나 또는 북쪽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있었다면 기존의 유목민 가설도 맞는 거고 요즘 발표 나온 농경민 가설도 맞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하면 착오가 적을 거다. 바른 판단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필이면 군사 행동을 하는 유목민 가설이 왜 서쪽이냐? 우리의 인골 중에 서쪽에서 온 사람들의 형이 체격도 크고 예전에 개인적인 전투 능력이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북유럽 쪽에 그런 유전자가 발원돼 있고 이 북유럽은 빙하기에 대형 동물을 절멸시킨 그런 이력이 있는 유전자입니다. 그런 유전자들이 우리나라까지도 오고 또 베링해를 건너서 메소아메리카까지 일부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악유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같은 능살리 인골에서 나온 남자입니다. 이분은 여자고 나란히 두 분이 같이 있었는데 두 분의 얼굴을 복원해 보니까 남매 수준으로 얼굴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아니고 혹시 백제시대에는 가족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이분도 눈이 작고 눈 사이가 좁고 가운데 얼굴이 길고 위턱뼈가 크고 길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대개 치아가 큽니다. 하악지각입니다. 단 이분은 좀 병약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보다 특별히 체격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같은 형입니다. 같은 형. 예, 그래서 이분을 복원해 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런 모습. 예, 이게 백제시대 귀족의 모습이고 이런 흔적을 가진 얼굴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백제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생겼고 지금 부여 공주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생겼느냐? 그건 아니죠. 그건 왜 그랬을까요? 들어와서 백제시대에 거기 살던 원주민들과 예, 혼혈이 되었기 때문이겠죠. 예, 자, 두 여자와 남자 예, 두 두개골을 비교를 하면은 예, 거의 같은 형인데 여자가 앞쪽 길이가 얼굴의 깊이가 조금 작습니다. 남자보다. 우리 한국인은 이 납작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그 백제시대 능안골 귀부인의 그 여자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또 동남아시아인의 특징입니다. 이 납작한 것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여자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갖게 된 거고 이분은 남자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지만 현재 부여 공주에 살던 사는 주민들이 모두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은 이런 모습을 갖지 않은 본래 토착민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 중간 혼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현대 우리 한국인은 두상이 매우 정수리가 높아지고 뒤통수는 납작해지고 얼굴은 백제시대 남자에 비해서 월등히 훨씬 더 많이 얼굴이 납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납작해지는 이유는 8000년 전쯤에 여기를 납작하게 만드는 요인이 한반도에 들어오고 그 형이 천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널리 몽골까지 퍼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몽골인하고 한국인이 얼굴이 참 닮았다고 이렇게 느끼고 계시죠? 여러 가지 해부학적인 지표는 다릅니다. 몽골인과 우리가 많이 달라요. 특히 뇌 모양 같은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납작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 납작하게 만든 이 점이 인상을 갖게 보이게 만드는 거고 그 해부학적인 요인은 8000년 전경에 동북아시아에 들어와서 크게 넓게 퍼진 형이다. 또 그 형의 일부는 중남미 쪽으로 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성에 있었던 서산 부석사 청동 보살상과 백제 귀족 남자 얼굴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은 이런 얼굴을 백제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또 이런 얼굴을 굳이 따진다면 고구려계 또는 고조선계보다 가야계 특징이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가야 사람들이 북부여가 망하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또 성왕 때 부여로 천도한 다음에 국호를 남부여라고 이렇게 고쳤던 것을 생각하면 역시 저 위에 만주 쪽에서 살 때는 상당히 가까운 가야이 쪽과 북부여 사람들과 가야계와 가까이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두개골을 보면 이렇게 정수리가 낮고 양쪽 두정부가 돌출하고 눈구멍이 크고 위아래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넓고 위아래가 짧고 치아, 이빨은 작고 그래서 얼굴 전체 길이가 짧은 이런 사람과 반대로 정수리가 높고 사진 왜곡을 감안해야 됩니다. 눈구멍이 높고 그 대신 좀 작아요. 콧구멍도 길고 좁고 그런데 이런 분들은 대개 턱뼈가 크고 치아가 큽니다.
이런 고구마 두 상을 가진 이 두 형으로 대별됩니다. 우리 세계의 모든 인류는 이 두 가지 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의 뇌를 꺼내보면 이런 형은 뇌도 같은 모양입니다. 이런 형은 뇌 모양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형을 우리는 남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 살더라도 이런 형을 정의를 해서 이름을 붙일 때는 남방계형이다 이렇게 붙이면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북방계형이다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두개골은 지금도 한반도의 북쪽, 내륙, 산지에 많으니까 황성리, 충청북도 제천의 고인돌 속에 살았던 분도 이런 특징을 가진 분이고 연대도, 경상남도 사천, 통영 앞바다에 섬에 살았던, 그때는 섬이 아니었죠. 이분도 이런 분은 남방계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백제 사신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백제 사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중국에 백제 사신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번객입조도라고 하는 그림, 백제 사신이 온 것을 화가가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당시는 다 이제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왕회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뒤 요 그림이 왕회도의 그림이죠. 양직공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제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양직공도군요. 왕회도가 아닙니다. 거기에 번개깁조도에는 이런 얼굴이 그려져 있고 왕회도에는 이런 얼굴이 그려져 있고 양직공도에 여기에 이런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신라사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왕회도와 같이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것은 비록 원화는 아니에요. 1100년대 그린 중모본, 몇백 년 지난 후에 새로 그린 거지만 중국인 화가가 본 백제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 그림인데 그 뭐 상상으로 그릴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상상이 아니고 틀림없이 보고 그린 겁니다. 틀림없이 보고 그린 겁니다. 어떻게 아느냐? 귀바퀴가 이렇게 우그러든 것은 한국인 내막에만 있습니다. 중간 혼혈이 많이 된 곳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인에게 이게 많아요. 200명에 1명 정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도 나오는데 삼국지 격전지였던 코로나 발원지인 무한에서 나옵니다. 무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이사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한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많이 섞이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나온 겁니다. 중국의 화가가 왕회도 사신의 귀 모양을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그때 사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상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상할 수 없죠. 중국 사람 귀는 다 이렇게 동그란데.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이건 실제 백제인을 그린 거다. 이렇게 생긴 사람을 그린 거다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원을 해봤습니다. 우선 처음에 그 그림과 같은 자세, 고개를 숙인 자세 뭐 이런 걸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것이 복원의 목적이니까 본래 모습 자세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그림을 가지고 그 복원하면 복원이 제대로 됩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림은 세상의 거의 모든 인물 그림은 눈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보다 눈을 작게 해야 맞는 겁니다. 이런 얼굴은 실제 존재할 수 없어요. 이런 얼굴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눈을 작게 만들면 됩니다. 계산해서
그 수치까지 얻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눈꼬리에서부터 귀까지 뺨의 옆면, 뺨의 옆면을 짧게 합니다. 짧죠? 이렇게 짧은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사람 지구상에 없습니다. 실제 모습은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왕회도 그림에서, 아까 사신도 그림에서 이 부분을 더 늘려주면 됩니다. 늘려주면 얼마까지 늘리느냐. 얼굴을 여러 군데 재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대천재인 미켈란젤로가 신을 그리는데, 아담을 창조하는 신을 그리는데 여기 이렇게 짧게 했죠. 이렇게 짧은 사람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은 이렇게 생겼을까? 아닙니다. 모든 화가의 버릇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물 표현에 있어서 예술성을 부여하는 고유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부여되지 않으면 예술이 아니고 사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역산에 들어가면 원래 모습을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미국인들이 매우 훌륭한 문화를 이루고 매우 훌륭한 과학을 기술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벤자민 플랭클린을 그릴 때 미국 돈에 눈을 크게 그리고 옆 얼굴을 짧게 좁게 했습니다. 실제 이런 사람은 이 얼굴을 그대로 보고 나면 사람이 되지 않아요. 모나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시 원근법의 대가인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역원근법으로 그렸습니다. 얼굴이 역원법이에요. 뒤가 더 커요. 예, 벤자민 플랭클린도 역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인물화를 나타낼 때, 그릴 때, 인물을 그릴 때 적용하는 그 예술적인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법을 제거하면 본래 모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적용해서 복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번객 입조도의 사신은 이런 모습이고, 이런 모습은 긴 얼굴에 둥그런 발제선에 헛가풀 눈에 낮은 코허리에 작은 코끝, 코끝이 뾰족합니다. 입술이 얇고 입이 합죽이고 턱은 크고, 이런 얼굴형은 지금도 경기도 내륙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륙에 왜 있을까? 예전에 백제가 한성백제 시기가 있었잖아요. 한성백제가 꽤 오래 했잖아요. 그 시기에 자기들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제시대의 얼굴이 지금도 옛 백제 한성지역에 지금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앞으로도 물려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번객 사신도가, 입조도가 그려질 당시 이분들이 중국으로 사신으로 갈 때 이미 그때는 우리 한국인 얼굴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런 얼굴이 한국인 얼굴 특징입니다. 중국인 얼굴이 아니고, 중국인 얼굴, 중국인에도 얼굴이 많은데 그중에 어떤 게 중국인 얼굴이냐? 중국에서만 나오는 얼굴, 이게 중국인 얼굴입니다. 한국 사람 얼굴이 다 다른데 어떤 게 한국인 얼굴이냐? 한국에서만 나오는 얼굴형, 이게 한국인 얼굴입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쉽고, 이 얼굴이 바로 한국에서만 나오는 얼굴형에 속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얼굴이 백제시대, 한성백제 시절에 만들어져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특징이 만들어지려면 해부학적으로 가운데 얼굴을 구성하는 몇 개의 뼈 중에 특히 여기 부개골, 입천장뼈라는 뼈가 작아야 됩니다. 이미 입천장뼈 작은 그런 형질이 한국 중부 지역에 많이 만들어졌었고, 다른 것들은 북쪽에서 온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상태가 바로 백제시대 한성백제인의 얼굴이고, 그것이 한국인 얼굴에 중요한 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아프리카인 두개골이고, 조선 중기에 여자의 두개골이에요. 밑에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인은 위턱뼈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넓습니다.
근데 여기가 줄었어요. 그래서 얼굴이 납작해지고 입이 합죽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빨, 치아가 작으면 얼굴이 합죽한 채가 될 텐데 치아는 큰 사람, 이 여기는 짧은데 여기는 좁은데 이는 큰 치아를 가진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인 인상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한국인에는 이런 형, 여기가 이렇게 나온 형이 있죠. 이건 남쪽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북쪽에서 백제형, 여기 짧은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데 두 형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을 한국인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런 얼굴이 한국에서 유독 많고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인 얼굴형이다. 일본인하고 한국인은 거의 동족이라고 말할 정도로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인보다 여기가 더 오목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인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징이 됐고 이런 특징은 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00년 전쯤 들어온 형질인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적어지거나 소멸되지 않고 계속 강하게 남아서 오늘까지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서 복원을 했더니 눈이 많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화에서도 눈이 많이 치켜 올라갔죠. 그림을 잘못 그려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전에 편두술래 한 가지처럼 그런 것을 모방한 거죠. 머리를 틀어 올려서 모발을 당기니까 피부가 당겨 올라가서 눈꼬리가 달려 올라가. 그래서 각성 수준이 높고 좀 사나운 인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결발법인 거죠. 그래서 결발 방식으로 인하여서 눈과 눈썹이 올라간 것을 특이하게 보고 중국인 화가가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 눈이 치켜 올라간 이런 특징은 보통 한국인이 6도입니다. 눈 각도가 6도인데 많이 치켜 올라간 분이 12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눈 각도가 높은 건 북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쪽으로 눈 각도가 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북쪽에서 온 유전자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귀족층, 지배층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사신으로 갈 때 정사의 위치로 갔다. 종자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정사의 위치로 갔다라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얼굴은 일본까지 많이 가서 일본의 사학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원망을 듣는 쓰다 쇼키치 같은 얼굴도 바로 같은 형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를, 지표 전체를 얼굴을 가리고 정리하면 위에는 긴 얼굴이 많고 위에는 긴 얼굴이 많아요. 남쪽에는 짧은 턱 많고 중동 지역에는 돌출한 턱이 있어요. 가운데 얼굴이 돌출해 있고 턱도 돌출해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턱이 작고 짧아지고 얼굴이 납작해집니다. 이런 전체 분포 속에 우리 한국인은 긴 얼굴 납작중한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서쪽과 북쪽과 연결되어 있다. 이 납작중한은 남쪽에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남쪽에서 납작한 것을 받고 긴 것을 북쪽에서 받고 이것이 조합되었기 때문에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얼굴이 만들어지고 이 새로운 얼굴형이 한국인형 얼굴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죠. 한국인은 남쪽에서부터도 왔고 북쪽으로부터도 왔다. 또 서쪽으로도 갔고 서쪽으로부터도 왔다. 이런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왕회도 이 귀, 여기를 보고 제가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귀바퀴가 이렇게 둥그런데 이게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사람이 한국인에게 유독 많단 말이죠. 어느 정도 많으냐?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200명에 1명 정도로 자주 나타나는 겁니다.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이 여기 나타났다는 말은 이분이 중간형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이분이 한성백제인이 내려와서 토착민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했던 혼혈층이 사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개방된 사회가 백제시대였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분의 이 말을 보면 여전히 한국인의 특징인 전두엽이 작아요. 예. 그러나 다른 부분이 예, 크고 예, 측두엽, 뇌 측두엽이 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복원해보면 그 수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끝이 이런 모양이 된 것은 콧등이 볼록한 것은 아랍에서 온 것이 아니라 코가 가운데 얼굴이 긴 것은 북쪽에서 받은 거고 코끝이 뾰족한 것도 북쪽에서 온 건데 속의 얼굴뼈, 가운데 얼굴뼈가 짧은 것은 남쪽에서 온 것이 받아져서 두 가지가 조합되다 보니까 코끝이 처지게 되는 예, 시중에서는 그런 얼굴을 화살코라고 하죠. 그런 얼굴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코는 매부리 코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만드는 중동 지방에 있는 마부리 코하고는 다른 거죠. 이런 코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이 뇌에서는 전두엽이 좀 작고 전전두엽이 좀 작고 이건 북쪽에서 온 거예요. 측두엽이 크고 이건 남쪽에서 온 겁니다. 이렇게 조합된 것이 백제인이다. 그 백제인의 중간형 백제인이 사신으로 발탁될 그런 정도로까지 예, 사회적인 어떤 개방성이 있었다. 또 그런 분들이 예,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 능력이 뭐냐면 언어 중추가 발달한 거니까 외교관으로서 발탁된다. 만약 개인의 적성과 소질과 능력을 발굴해서 인정하는 사회였다. 이런 얘기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권력자가 권력자의 가문이 모든 걸 다 차지했다. 이런 사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백제 사신 양직공도에 나오는 이 사신은 너무 얼굴이 어려 보이니까 예, 어린애를 보냈나. 예. 또 이런 이제 사신에 대한 연구를 더 본격적으로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갖고 아 여자를 보낸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얼굴이 어려 보이고 예, 부드럽다. 윤곽이 부드러워서 여자 같은 인상이다. 좀 남자 같은 인상이 좀 모자란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여기 써 있는 내용만 봐도 백제는 담로를 두어서 왕족들, 자제들을 파견시켜서 지배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럼 족벌 정치를 해서 저들끼리 다 해먹었나? 뭐 예를 들어서 속말로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료인 거죠. 네, 그때는 이미 백제의 뭐 한성계 인재가 고갈이 돼서 상대적으로 토착의 영향력이 증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원상을 보고 얘기를 하면 전두엽은 조금 더 커졌어요. 측두엽이 큰 것은 역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능력자를 기용했다. 즉 언어 중추가 발달한 사람을 기용했다는 점에서 아까 왕회도 하고 통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 보이는 얼굴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왕회도형 얼굴, 혼합형 얼굴, 중간형 얼굴이 계속 결혼을 해서 300년 이상이 되면 그러면 중간형 얼굴이 많아집니다. 말하자면 이런 얼굴, 특징이 적은 윤곽이 부드러운 얼굴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인들 내에서 혼혈이 계속 증가해서 한성계와 토착계가 그래서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 얼굴을 이제 새로운 얼굴이 생긴 거니까 치환형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백제인 얼굴로 대체된 거죠. 이런 얼굴이 삼국 중에 맨 먼저 나왔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런 형들은 한성계의 오른쪽 뇌와 토착계의 왼쪽 뇌가 균형을 이루는 그런 뇌를 가질 사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좌뇌, 우뇌의 세력 균형이 같은 사람이 인구 비중에 많아지기 때문에 어떤 사회 지성이 합리적으로 됩니다. 그럼 일본이 그 합리적으로 했는 이저 백제가 합리적으로 전국을 운영했었다면 그럼 어째서 백제가 망하느냐? 그 시대는 전투를 할 때 지금처럼 고도한 공학 기술로 만든 무기라든가 전술 전략이 사용되던 때가 아니고 병사 개개인의 용맹성이라든지 투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문화가 당시에 좀 반달이 늦었고 또 혼혈이 적게 됐던 신라에 비해서 그런 점이 백제에서 먼저 모자라게 되지 않았나. 그 대신 좌우대가 균형되게 됐기 때문에 아주 조화로운 단아한 문화 양식을 만들어서 주변의 여러 문화를 다 접했지만 백제의 단아한 문화, 아주 융합된 문화, 금동대향로 같은 그런 출중한 그런 문화, 그런 기술을 이제 갖추고 있었던 거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제는 혼혈에 의한 용모 다양성이 생성됐던 맨 앞서서 생성됐던 이런 시대이고 신분제에서 능력제로를 추구했던 시대이고 그래서 사신으로서는 외교관 직무에 적합한 언어 중추가 발달한 언어령이 발달한 인재를 기용했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 일본인들이 한일 합병을 하자마자 바로 전국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공주에서 찍은 거고 이건 부여에서 찍은 사진인데 1915년에 찍은 겁니다. 이 사진들을 가지고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면 공주에서는 번객도형 한성백제계 형이죠. 그 형이 8명이라면 혼혈형 왕회도형이 2명이고 혼혈형끼리 해서 만들어진 양직공도형이 1명으로 번객도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천도에서 생긴 부여에서는 번객도형이 상대적으로 줄고 왕회도형이 죽고 양직공도형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이 망할 무렵에 백제의 인적 구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이 시기에 백제인들은 좌뇌 운의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힌 그래서 기술도 탁월하고 대근육과 소근육 이런 근육도 조화롭게 쓰고 사고도 감성과 이성 조화롭게 쓰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것이 백제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백제가 패망한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옆모습입니다. 옆모습. 번객도, 왕회도, 양직공도. 사면 모습입니다. 얼굴이 점점 어려 보이게 되죠. 어린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어려 보이는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왜 얼굴이 짧아졌기 때문에. 짧아지기 때문에. 또 윤곽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유전자가 자꾸 섞이면 돌출한 것이 줄어들어서, 둥그렇게 되니까 부드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애를 보냈느냐, 여자를 보냈느냐, 그림만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억측을 했던 겁니다. 언어 중추가 발달한 지적 능력이 탁월한 어렸을 때부터 곱게 자란 사람이 사신으로 발탁됐던 시대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공선사 얼굴도 복원해 봤습니다. 지공선사라는 분은
인도의 승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승려분들은 왜 왔을까요? 포교를 위해서 왔다. 왜 거기서 사는 게 편할 텐데 왜 왔을까요?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일본에서도 있었고 다 있었던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세종대왕 때 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 이분의 그림을 보면 진짜 인도인의 모습을 한국 사람이 아니죠? 이런 모습을 그려놓은 겁니다. 도대체 이 머리가 뭘 뜻하는 거고 여기가 머리가 빠지고 여기가 머리가 뻗은 것은 원형 탈모인가? 뭐 의심이 많이 가죠. 예, 눈썹에 웬 구름 무늬 같은 것은 왜 생겼으며 예, 눈 시울은 왜 이런 모습인가? 예, 이런 모습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복원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복원을 해봤습니다. 예, 아래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예, 화가의 그림 그리는 버릇이 있고 모든 그림에는 그림은 사실과 다르지만 그 사실과 다르게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역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습이 됐고 아까 백제 사신처럼 코는 중앙은 긴데 가운데 얼굴 뼈가 작아서 짧아서 예, 뾰족한 코가 된 이런 형상을 갖고 있죠. 예. 인도인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그런데 인도인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가운데 얼굴이 짧아요. 이 가운데 얼굴이 짧은 것은 드라비다족의 특징입니다. 예. 아리아인에 비해서, 북쪽에서 내려온 아리아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배층인 아리아인들이 중에 예, 드라비다계와 결혼해서 생긴 왕자, 그 왕자는 왕위 서열, 계승 서열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안전하게 또 자기가 자유롭게 의심받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차라리 동방으로 와서 불경을 전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중요한 자료죠. 자, 지공선사와 같이 중국으로 온 인도의 왕자 출신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유명한 달마 대사죠. 이분은 조선 통신사를 따라갔던 연담 김명국이 일본에다가 그려놓고 온 그림인데 너무 그림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도로 돈을 지불하고 사온 거죠. 이 그림은 일필 휘지로 그렸습니다. 이거 뭐 두 번 손대지 않고 아주 척척척척 그린 그림이에요. 자, 이 얼굴도 인도인의 특징을 갖고 있나 의심이 들어서 이 얼굴도 제가 복원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복원을 하면서 새롭게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제가 인도인들을 얼굴 특징을 용모 특징을 상세히 조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와 적용해서 봤더니 이 얼굴 제가 복원한 두상이 이 그림을 통해서 복원한 두상이 인도인의 용모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한국 사람 화가인 김명국, 연담 김명국이 그렸잖아요. 본인이 한국인이잖아요. 가족이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그릴 때 인도 사람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죠. 그림은 봤겠죠. 그런데 그렸는데 중국에 있는 어떤 그림보다 인도 사람 특징을 많이 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김명국이 살던 그 시대에 김명국이 실제 인도인을 눈에 익을 정도로 봤다. 그 말은 인도인이 그 당시에 기록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꽤 많이 살고 있었고 화가 김명국의 눈에 띌 정도로까지 살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 생각이 맞든 안 맞든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복원술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그 중에 맞는 것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야 그 중에 좋은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원술이 개인의 기술에 많이 의존하는 겁니다. 요즘 그 예수상을 복원했다든가 여러 것들이 이제 뭐 해외 토픽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굴이 만들어질 때는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만들어지죠. 그렇지만 부모의 평균치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IT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복원법은 모두 평균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방법이 법의학적으로 범인을 색출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개인을 특정하는 아이덴티피케이션, 여기에는 최적의 방법은 아니에요. 저는 그 개인의 특징을 최종 결정짓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복원, 복원을 이제 의도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제가 오늘은 복안술이라는 이름으로 말씀드린 건데, 이것이 데이터로 할 수 없는, 공학기술로는 할 수 없는, 컴퓨터를 이용해서는 할 수 없는, 적어도 당분간은 개인의 손기술에 의해서 구현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의미에서 제목도 보관술이라고 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 한국인의 본질이 뭔가, 모습이 뭔가, 다른 주변 민족과 비교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죠. 보관술로 보는 한국인, 누구냐? 종합하면 우리 한국인은 아주 형질 다양성 민족이다. 우리는 개인 다양성이 매우 큽니다. 인구는 적은데 다양성의 폭은 일본보다 훨씬 큽니다. 중국보다 큽니다. 믿어집니까? 예. 이건 데이터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북방을 통해서 여러 경로로 서로 다른 시차를 두고 이주해 온 것이 누적이 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계속 살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부는 여기에 유전자를 계속 남기고 있고 일부는 이동해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 민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서쪽으로도 가서 영향을 주고 북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유용한 것은 테스트베드로서 아주 유용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어떤 약품이 듣는지 안 듣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여러 민족들이 가진 특징을 한반도에서 다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이죠. 나쁜 말로는 실험동물로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다양성을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통해서 다른 민족이 갖지 않은 어떤 발전을 모색해 가야 된다. 그런 자각을 여러분들한테 촉구하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뇌가 그만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치 다양성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이상론, 명분론, 현실론이 30%씩 등률로 존재하는 민족입니다. 일본은 현실론자가 70%나 됩니다. 명분론자 20%, 이상론자 10% 정도. 우리하고 매우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형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는 거의 동족이나 마찬가지지만 문화적으로는 매우 다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일본인들은 현실론적인 선택을 하는 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 볼 때 실제적으로 손해난 일이 뻔한데도 명분론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보존하고 지금 이렇게 융성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명분론자가 하나도 없었다면 독립운동하지 않았죠. 그러면 우리 벌써 없어졌죠. 커다란 중국 곁에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이런 개성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가치 다양성, 이것이 가져온 거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소중한 우리 한국적인 자산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기서 복원을 통해서 얻고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현 시대에 매우 적합한 것이다. 이거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형제의 다양하고 가치가 다양하니까 다양한 문화를 만듭니다. 예, 적응력이 높은 문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좌뇌, 우뇌, 개념, 사실 이런 복합절충적인 문화를 이룰 수 있어서 예, 다른 문화도 쉽게 받아들이고 다른 곳에 쉽게 적용되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 목도하고 있는 이런 한류라고 하는 문화도 이거 바로 우리가 가진 다양성의 덕분입니다. 예, 하늘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 한국 땅에서 저절로 생긴 이런 한국인으로니 만든 이런 고유한 능력입니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특징을 잘 더욱더 발전시켜서 다른 곳에서 흉내낼 수 없도록 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해야 됩니다. 나쁜 점이 있습니다. 30%씩 돼 있고 또 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형질, 예, 이것의 형질 충족수가 모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 비중한 예로 단거리를 들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인은 근육이 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육이 길고 힘줄은 짧고 이게 한반도 유전자 풀에 있는 거이고 이게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중국인, 일본인에 비해서 우리의 아주 고유한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역도라든가 마라톤이라든가 축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되지만 단거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 단거리를 하려면 단거리라는 운동 종목은 근육 길이가 짧고 힘줄이 길어야 됩니다. 한반도에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의 출연비가 극히 낮기 때문에 즉 형질 충족수가 적어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 그런 사람이 중간에 죽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해내게 되게 되는데 그 형질 충족수가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의 완성도가 최고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겁니다. 잘하긴 잘하는데 인류 역사상 최고로 잘하게까지 되지는 않을 그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수명이 늘었고 또 여러 가지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의 각성 수준을 높여서 더 오랫동안 더 열심히 하면은 보충, 보완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인은 개인별로 각자 뇌의 각성 수준을 최대로 올려서 우리 공동체의 발전에 그 발전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